나이 차서 가는 만큼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드리기도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면도 좀 있는데. 부끄럽다뇨!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민 남동생 이승기 씨가 입대를 명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승기 씨가 입대를 앞둔 이병수 앞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자, 이승기 씨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국내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기에 군대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적절한 시기였어요. 자, 그 순간 나타난 한 대의 차량. 자,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승기 씨가 등장했는데요. 이승기 씨 특유의 환한 미소로 팬들과 마주했습니다. 거수경이 한 번만. 네. 나중에 배우고. 자, 그 다음엔 거수경에 꼭 부탁드리고요. 인터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네. 네, 그냥 그랬는데 참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머리카락을 보니 입대가 정말 실감났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린다는 표현이 자, 입대 전 이승기 씨 역대급 송별회 스타들이 총 출동하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뭐 이래저래 축하해 주신다고 모여주셔가지고 밥 한 끼 하면서 이제 얘기했죠. 이제 서른 살에 이등병 된다. 그래서 네.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체력은 뭐 20대 못지 않으니까 3자 단지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정말로 제가 2004년에 데뷔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살의 나이로 데뷔해서 누나들의 마음을 몽땅 빼앗아 버렸죠. 엄마. 엄마들의 마음도 심쿵하게 만들어버린 철부지 국민 아들이었습니다. 원치 않던 만남 1박 2일! 허당 캐릭터로 큰 웃음까지 선사했던 그가 이제는 진짜 사나이가 돼 나라를 지키러 떠났습니다. 제대 뭐 금방 갑니다. 뭐 금방 간다느니 뭐 이런 말은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군복무 열심히 하고 의무를 다하고 돌아와서 더 멋지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지만 일일이 손악수를 해주며 배우남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저기 건너편 팬들까지 챙기는 특급 매너. 이승기 씨도 팬들도 작별의 아쉬움은 크기만 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입대하는 건가요? 자, 그 시간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입소식이 열리는 연병장을 향해 들어가는 장병들 속에 늠름한 이승기 씨의 모습 보이시죠? 자, 연애가 중인 시청자들에게도 씩씩하게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승기 씨는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투성! 그만 KBS